뭐 주택이 하나 있다, 둘이 있다라는 사람은 다주택자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택 수요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벌써 메리트가 있죠. 또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그 수요는 대부분이 그 젊은 세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이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무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주거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뭐 어찌 보면은 번듯한 아파트 같은 것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네. 그 경매 시장의 분위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집값이 바닥에 왔다라는 분도 있고, 네. 아, 이제 시작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보통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거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쭉 오르다가 멈추면은, 그 멈춘 때부터 6개월 네. 내지 1년 이후부터는 부동산이 오릅니다. 그 이제 그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 시세가 조금 하향 곡선을 끌 때의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물론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일반 현상은 금리 문제거든요. 금리가 오름 시세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차이가 한 80% 이상이 되면은 그 매매가가 오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내렸다가 오를 때 현상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네. 4월에 그 금리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한 번 더 오를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짧게 보면은 6개월, 길게 보면 한 1년 그 사이에부터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내 집 마련 생각하는 분이랑 한 내년 초쯤 보면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내년 초쯤 네. 보면은 그리고 연말 네. 네. 이럴 때를 기준으로 아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로 이제 부자 되는 원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경매로 뭐 부자 됐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네. 책도 쏟아져 나오고 맞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을 단 경매 책들을 보시면 네.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바닥을 훤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경매로 부자 되는 원리가 헐값에 네. 사가지고 이제 비싸게 판다 하는 이런 게 이제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헐값에 샀다면은 네. 그게 비싸게 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이 계속 유찰이 되고 헐값에 살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때는 벌써 시세가 하향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물건을 높은 금액을 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매 물건은 그렇게 이제 사게 사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원리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경매 물건은 그 소유자가 이 물건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방치했다 할까?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가령 뭐 상가일 경우에 임대료가 잘 안 들어온다. 아, 내가 이자 내기가 버겁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경매에 들어왔을 때는 네. 그 경매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채무자고. 소유자가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전부터 그 물건을 방치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에 입찰자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그 물건이 아주 막 행편없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쉽게 헐값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리하고 새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임료를 높게 좀 받을 수도 있고 매매가도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헌 물건을 새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그게 이제 차익이 많다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가격이라는 건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그렇죠.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거라기보다는 네. 내가 받은 물건을 네. 잘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죠. 상품처럼 만들 때 큰 그렇죠. 돈이 벌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네. 이제 강의하면서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투자의 원리로 접목을 할 때 가령 낙찰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팔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차액을 많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만큼의 차액을 훨씬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낙찰을 보고 팔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지 말고 그 물건에 대해서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별도로 또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새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익을 노리면은 그게 이제 가장 큰 경매의 원리를 할까. 또 재테크의 원리를 할까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사례로 말하면 오래된 이제 방치된 뭐 원룸이 하나 있었다. 그 원룸 싱크대도 낡고 막 벽지도 네. 막 오래 누렇게 되면은 네. 그걸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네. 그 도배 새로 싹하고 싱크대 네. 갈아가지고 그 비용에다 더 붙여가지고 네. 파는 것이 예. 경매로 돈을 버는 원리다라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싸게 받아서 그냥 팔면은 돈 벌지 않을까?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물건들을 좀 보면 좋을지, 어떤 물건들을 사면 그래도 좀 돈이 될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질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텔, 가령 이제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공간이 겸용으로 된 그런 물건이 4월부터 주거 수요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텔의 그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 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적었다는 거죠. 가령 뭐 주택이 하나 있다, 둘이 있다라는 사람은 다주택자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택 수요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네. 아파트를 그 부분이 벌써 메리트가 있죠. 또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실 아파트의 그 수요는 대부분이 그 젊은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이사도 할 수 있고 사무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주거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뭐 어찌 보면은 번듯한 아파트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 이제 젊은 세대, 나홀로 세대 같은 이런 분들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네.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기가 없던 매매가가 낮을 때에 취득한 그 아파텔이 지금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원리가.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면 이제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의 네. 주거공간도 같이 화장실, 세면대 이런 거를 전부 이제 한 공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공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뭐 평형수라든지 네. 안에 뭐 연식이라든지 뭐 그 밖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입찰을 해볼 만한 아파트를 선정하면 좋은 것들? 뭐 예를 방은 몇 개가 있으면 좋고 네. 이런 것들? 네. 그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늘 이제 강조하는데 아파트가 대부분 이제 상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렇습니다. 상가 건물은 경매로 나온 상가 건물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경매로 나왔을 땐 말입니다. 네네. 경매로 나왔을 때 가장 좋은 메리트가 좋고 수익률이 좋은 그 금액, 아파트 같은 그 상가는 뭐가 좋냐 하면은 그 건물이 오래된, 네. 오래되었고 임대료가 잘 나오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가 건물은 말입니다. 네. 연식이 오래될수록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사만 잘 되면은 임대료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만 잘 나오면 상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만 받는 목적이니까 세를 나와가지고 예약 미기고 임대료 착착 잘 들어오고 그러면은 건물 뭐 몇십 년 가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건물의 상가 그게 제일 제가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령 상가 건물이 한 5, 6층 되는 상가 건물이다. 네. 그럼 그게 한 30년 됐다. 그러면 그게 임차인이 다 이제 풀로 들어가 있고 공실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가 잘 나온다. 위치도 좋고 그렇다. 그럼 뭐 30년 아니라 50년 돼도 경매에 들어가서 감정가 나오는 걸 보면 건물에 대한 감정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그게 최고 건물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 안 되는데 임대 보증금, 임대료 많으니까 1순위로. 벌써 1차에서 낙찰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네, 그런 걸 이제 추천을 늘 합니다. 이제
낡은 상가, 임차인이 네. 많이 줄을 서고 있는. 그렇죠. 예, 예. 공실이 없고. 네.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로도 쓰이긴 하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너무 연식이 오래 때문에 임차인들이 좀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 아파트는 어떤 것들 보면 좋을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시설 공간. 그게 제일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네. 관리비가 좀 많은 이제 아파트에 있어요. 특별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관리실에 가가지고 문의를 해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같은 평수에 관리비가 얼마 나오느냐. 네. 그리고 또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럼 이제 공실이 없고 관리비가 적다는 그런 어떤 장점, 그런 것들면은 뭐 사실 연식하고 관계없이 주차 시설 문제 없고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추천할 만하죠. 평수 같은 거는 좀 얼마가 좋을까요? 평수 같은 경우는 한 방이 두 개 정도고 한 10평 내외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낙찰 받은 부산의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평인데 그게 두 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한 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아주 폭이 넓더라고요.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1억 8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돌아서니까 한 3억 예, 그래 되더라고요. 1억 2천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2억 2천에 감정가였는데 네. 연말까지는 제가 예상컨대 한 4억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것이 이제 10평짜리고 두 칸으로 쪼개서 임대료를 뭐 200만 원 적게는 150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니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거죠. 1억, 1억 8천에 네. 뭐 150 정도여도 꽤 괜찮죠. 수익률이 높네요. 예. 예. 수익률을 같은 경우를 네. 보면은 4% 상가가 사실은 아파트도 그렇고 4% 보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걸로 보거든요. 네. 상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임차인이 두 사람인데 하나의 이제 임료가 네. 100만 원씩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전체를 하나를 터가지고 150만 원 받아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구독자분들의 이제 늘 이제 감사 드리는데 교육을 저는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 강의를 생활 법률의 교육을 하면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것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주 좋은 그 법을 네.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거를 조금 아셔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가령 지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홍보비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CF를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세 사기라든지 그 소액 임차인들이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교육이 밑바탕 돼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가르치실 때는 단순히 투자의 개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는 건가요?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그렇죠. 책에도 보면은 특수 물건의 경우, 가령 법정지상권, 네. 유치권, 지분 경매, 그리고 임차권 이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소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기본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런 특수 물건을 잡아가지고 해결을 하려면은 반드시 소송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입찰을 응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부동산 경매 네. 권리 분석 5단계 저자 예. 김대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